뇌관이 생명의 현상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움직여요. 심장 뛰는 거, 뇌파 뛰는 거. 우리가 순수한 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꼭 뇌파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스트레스를 거두면, 큰 걱정이 생기면 잠을 못 자다 보면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뇌파를 조절할까? 뇌파 진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요. 우선 진동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동이라는 거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굉장한 감동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울때 진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울으면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나면 희한하죠, 그죠? 진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 재밌어, 웃고 싶은데 웃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늘죠. 웃는 것도 진동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울을 수 있는 자유와 웃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근데 죄의식을 준다든지 두려움 속에서는 마음대로 울을 수도, 웃을 수도 없어요. 진동이라는 건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뇌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현상을 못하게 하면 병들죠. 평상시에 항상 눈치를 보고 살다 보니까 진동을 잘 못하거든요. 일어난 자연현상을 닭을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할 때 아프면 피곤이 풀리죠. 아픔도 자연현상, 이것도 진동이에요. 우는 거, 서럽게 울으면 대성통곡하고 울잖아. 이것도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무슨 사이 나타났어? 뚝붙이가.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뇌신경 부조화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의사는 도움을 줄 뿐이지, 사실 건강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평화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뇌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을 5분만 해보면 강제 투자했던 사람이 많아. 이걸 통해서 자율신경이 컨트롤되면서 자연 치료가 높아지는 거예요. 뇌파 진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흔들면서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원래 이 수련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진동이라는 게 와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뇌파 진동을 처음에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뭔가 느낌이 딱 와요.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1분, 2분만 하면서,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리듬을 찾아야 돼요. 몸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고 싶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5분만 해보면 어떤가 할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체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좀 바보스럽게 약간 벌려요. 진동할 때 똑똑해진 필요 없어요. 머리를 흔들어주는데, 머리를 흔들다가 어깨도 흔들다가 그냥 자기를 다 놔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우주의 어떤 리듬을 느끼게 돼요. 우주파라고 그래요. 우리도 뇌파가 있지만 우주도 파장했습니다. 바다에도 파동이 있듯이 이거를 맞추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세요. 어깨 움직이고 흔들어서요. 편안하게 움직이고 흔들어서요. 오래 앉아있다면 허리도 좀 아프거든요. 흔들면 굉장히 좋죠? 편안합니다. 흔들어서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을 무아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은 잘 자면서. 잠잘 때가 무아의 상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아의 상태에 들어갈 때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창조적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일에 막 빠지다 보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 무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뇌파 진동은 제일 쉽게 누구나 다 무아 상태 들어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찾아요. 정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평상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가짜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있어요. 그게 거룩하고 위대한 자기입니다.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뇌파 진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피질에 갇혀 있어요. 잠잘 때만 자유롭다는 눈을 딱 뜨자마자 자기라는 자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피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뇌파진도 전혀 못해요. 신피질 의식이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거부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웃어요. 왜냐면 불안한 것을 감추려고 웃는 거예요. 뇌파진다고 뇌가 가장 내려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눈을 빨리 감아야 돼요. 절대 눈뜨고 잠잘 수 없듯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모르는 자기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자기를 찾을 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로 청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정말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